남았습니다. 오늘 패자 발전 네 팀이 반석 빼기에 도전합니다. 패자 발전 네 팀 도전 확정. 오늘은 특별히 부부가 함께한다. 패자 발전 부부가 자랑하는 환상의 호호. 시작. 12개 성공!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 여기서 포기하셨네요. 11개 성공! 시작! 13개 성공!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52명 다시 부활했습니다! 일부의 빛나는 노력, 외국인 며느리 총 52명 부활! 19번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주 재미있는 상황에서 이것 빠지다 라고 말합니다. 신체 부위 중 어느 한 곳을 잡고 웃는 모습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신체 부위는 어딜까요? 너무나 재미있을 때 이곳이 빠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디가 빠진다고 할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으세요! 자, 정답은? 네, 정답은 배꼽입니다. 배꼽! 배꼽. 20번 문제입니다. 자다가 무서운 꿈에 질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흔히 이것 눌리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에 눌리게 되면 답답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에 안 눌리기 위해서 실제로 있는 이걸 머리맡에 두고 자는 분도 계세요. 이거 안 눌리려고 이 물건을 머리맡에다가 잘 때 머리 위에다가 두고 자시는 분도 계세요. 뭐 눌린다고 표현할까요? 꿈을 무서운 꿈을 꿨을 때 못 일어나고 막 이렇게 막 못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몸이 막 안 움직여. 이걸 이것 눌렸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뭘까요? 자,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뭐에 눌렸다고 할까요? 족 달라요.
젓가락에 눌렸다. 지금 어느 나라에서 오신 거죠? 중국이네요. 예. 아, 중국도 젓가락질을 잘하잖아요. 예. 진짜 우리나라 와가지고 정말 비슷하다는 게 젓가락 문화겠네요. 네. 다르다는 거는 뭘까요? 중국과 우리나라가. 젓가락 길이요. 아, 젓가락 문화는 같은데 젓가락 길이가 다르군요. 예. 그리고 중국은 밥을 먹는데 한 2시간, 3시간씩 먹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빨리 먹고 일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힘들지 않았어요? 처음 좀 힘들었어요. 네. 소화가 안 돼요. 지금은 적응했어요? 네. 지금 오히려 제가 중국 가면 빨리 먹어요. 가족들 섭섭해요. 왜 그렇게 빨리 먹느냐고. 아이고, 우리 딸이 한국 가더니 여유도 없어지고 밥을 이렇게 빨리 먹어 구박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다. 네. 그것도 큰 문화의 차이네요. 뭐에 눌렸다? 가슴이요. 가슴에 눌렸다? 내가 내 가슴에? 답답하니까. 네? 답답하니까. 아, 답답하니까. 근데 제가 아까 힌트 드렸죠? 이거 안 눌리려면 베개 위에다가 뭘 넣어야 된다? 가슴.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네, 많아요. 어이구, 다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으면 어떡해요? 풀어야죠. 언제 가슴이 답답해요? 언제요? 네. 아이들 아플 때 더 답답하고요. 야, 역시 엄마네, 엄마. 예, 아이들이 아플 때. 어디가 아파요? 큰아이가? 네. 아이 눈이 한쪽 안 보여요. 그럼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번은 수술하는데, 근데 앞으로도 계속 수술 받아야 돼요. 힘내라고 남편에게 아니면은 그 자녀분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드님에게. 자,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우야, 엄마 아빠랑 만날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7살 됐네. 그동안 니도 키도 잘 크고 밥도 잘 먹고 아들 잘하고 정말 이뻤었는데, 인우가 수술할 때 힘든 모습 보면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파. 정말 많이 아파. 처음에 수술도 잘 받고 아이야도 잘 놓고 꼭 잘 보일게. 엄마랑 한마디 하자. 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가위입니다. 가위입니다, 가위. 24번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 흔히 검은 머리 이것뿌리 되도록 오래 함께 살아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 흰머리가 될 때까지 평생 행복하게 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검은 머리가 이것뿌리 될 때까지 오래 살아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이것 뿌리는 원래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한번 결혼했으면 검은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결혼해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뿌리는 뭐의 뿌릴까요? 자,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검은 머리 무슨 뿌리 될 때까지 살아라? 백년 해로. 백년 해로 뿌리 될 때까지 살아라. 백년 해로가 무슨 뜻이에요? 백년 동안. 예. 네. 네, 오래오래 같이 함께 사는. 백년 동안 오래오래 같이 살아라. 하, 좋은 말입니다. 이런 말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적었어요. 백년 해로. 굉장히 어려운 사자성어인데. 예? 네? 틀렸어요? 아니, 굉장히 어려운 한자를 혼자 적었어요. 이윤아 씨는 백년 해로하고 계십니까? 그러고 싶지만은. 네. 지금은 남편이 없어서. 예, 그럴 수 없죠. 남편이 없다뇨? 헤어지신 건 아니죠? 아니요, 작년에 남편이 아파서 돌아가셨습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 만에? 6년 넘었어요. 그럼 지금은 혼자 계신 거예요? 저하고 아들 둘이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참.
아니요. 굉장히 좀